발냄새를 없애는 방법. 발냄새를 없애는 방법을 찾고 있는가? 나 혼자만 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따막취증이라고 하는 의학적 상태인 발냄새는 일반적으로 발피부의 박테리아 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우 흔한 문제이다. 흔히 부실한 위생과 관련이 있지만 많은 원인이 있다. 현재는 발냄새를 없앨 수 있다고 하는 많은 시판 제품이 있지만 냄새를 줄이거나 없애려면 다른 관리와 습관도 실천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매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중요한 비결 4가지를 소개한다. 발냄새가 나는 이유. 발냄새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가능한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발에는 신체의 다른 부위보다 땀샘이 더 많다는 점에 유의하자. 이러한 땀샘은 온종일 땀을 배출하여 체온을 조절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한다. 하지만 발에 땀이 심하게 나면 냄새가 날 가능성이 크다. 하버드 대학의 다스 박사에 따르면 땀에 신발 속 열기가 더해져 박테리아 성장에 도움이 되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러한 미생물은 자연적으로 발에 서식하여 땀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증식하면 불쾌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다. 발 냄새를 없애는 비결. 파우더와 데오도란트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발 냄새를 제거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제형이 눈에 띌 정도로 개선되었지만 때로는 일시적으로만 냄새를 중화하곤 한다. 따라서 다른 핵심 비결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 1. 매일 발을 씻는다. 특히 땀이 심하게 나거나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발을 자주 씻어야 한다. 올바른 발위생은 불쾌한 냄새를 퇴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이다. 따라서 순한 비누와 발전용 브러쉬로 매일 발을 씻는 것이 필수적이다. 발전용 브러쉬를 사용하면 각질과 때를 잘 벗겨낼 수 있다. 방법 발 냄새가 매우 심하다면 하루에 두 번씩 발을 씻는다.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발을 씻거나 대야에 비눗물을 받아 족욕을 할 수도 있다. 발을 씻은 후에는 대개 물기가 남아있는 발가락 사이의 피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발을 잘 말린다. 2. 매일 양말을 갈아 씻는다. 양말의 경우 하루만 신어도 땀과 박테리아가 축적되므로 갈아 신고 제대로 빨래를 해야 한다. 물론 이는 위생의 문제이다. 매일 양말을 갈아 신으면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 습기와 박테리아가 축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실제로 날이 덥거나 신체 활동을 많이 할 때는 적어도 하루에 두 번 이상 양말을 갈아 신는 것이 가장 좋다. 모든 신발이 양말과 잘 어울려 보이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항상 양말을 신는 것이 좋다. 양말은 발피부와 신발이 직접 접촉하는 것을 막아 내부에 땀 흔적이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 방법 자연적인 통기성 섬유로 만든 양말을 선택하자. 합성 소재로 만든 양말은 피하는 것이 좋다. 양말을 신을 수 없을 때는 발에 발한 억제제를 사용하자. 양말은 꼼꼼하게 빨래를 하고 나서 다시 착용해야 한다. 3. 신발을 번갈아 가며 씻는다. 발 냄새를 없애려면 적어도 두 켤레 이상의 신발이 있어야 한다. 두 켤레가 있으면 한 신발을 다시 신기 전에 땀이나 습기를 잘 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방법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 신발을 번갈아 신는다. 신발을 신지 않을 때는 악취가 사라질 수 있도록 시원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신발이 매우 축축하다면 안창을 꺼내 따뜻한 곳에서 잘 말린다. 4. 발이 드러나는 신발을 신는다. 1년 중 가장 더운 계절에 발이 드러나는 신발을 신으면 발에 공기가 통해 땀이 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바이 피부에 공기가 통하도록 하는 것은 냄새나는 습기를 없애는 데 핵심적이다. 발가락이 막힌 신발을 착용하면 습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샌들과 같이 공기가 잘 통하는 신발을 신을 것을 권한다. 방법 발에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이상 발이 드러나는 신발을 착용한다. 가능하면 날씨가 따뜻할 때마다 공기가 잘 통하는 신발을 신는다. 샤워장이나 수영장과 같은 공공장소에 있을 때 이러한 신발을 착용한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병원에 가보자.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심지어 더 심해지면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감염 또는 호르몬 불균형이 발 냄새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앞서 언급한 자연요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전문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자. 다양한 치료법이 나와 있으며 노력을 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